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박사가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8월달 운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금전, 직장운, 인간관계운, 연애운, 그리고 뭐 집중할 것이나 조언까지 해서 같이 알아볼 예정이고요. 앞에 있는 4개 카드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되고요.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면 거기다가 제가 뽑아둔 파일 랜덤 배치하여 리딩하겠습니다. 5초 드릴게요. 카드 골라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파일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직장운, 금전운, 대인관계운, 그 다음에 애정운, 그리고 조언과 집중할 것에 대해서 따로 뽑아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카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조커 같은 겁니다. 그냥 작가 소개해놓고 해놓은 거라서 제가 이 카드는 다시 한 장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특별히 라이브로 제가 한 장 지금 뽑아줍니다. 발음법도 되게도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 나왔네요. 이분들은 뭔가 새로운 시작이 있을 모양인데 일단 한번 첫 번째부터 리딩 해보겠습니다. Forge, Don't Follow 라는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전 직장운에서는 더 월드 카드가 나왔어요. 만족, 성공, 어떤 긴 여정의 끝, 보상, 확신, 어떤 긍정적인 결과 같은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Nine of Cups도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좋은 오퍼, 여러분들 마음에 들 만한, 감정적으로도 충만이 될 만한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 카드 자체가요, 뭔가 열정이 있으면서도 따뜻하고 이해심이 정신적인 힘이 있는 어떤 직감이 뛰어난 그런 것에 대해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저 카드가 나오면 뭔가 내가 경험을 토대로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이분들의 금전운이나 직장운을 보면 뭔가 어디서 갑자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돈이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열심히 해온 일이 있다면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보여져요. 그 보상이 어떤 새로운 형태의 기회 같은 걸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해내서 내가 100원치 일을 했으니까 뭐 100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떠나서 내가 이게 100원이 될 줄 알고 완전 열심히 했더니 200원치 보상을 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내가 100원치 일해가지고 100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얹어서 새로운 기회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너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너 참 괜찮더라, 센스가 있더라, 너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 이런 것도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뭔가 일하는 곳에서 좀 더 새로운 책임을 갖게 된다거나, 혹은 어떤 새로운 오퍼를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프리랜서 분이시라면 어떤 일의 기회가 찾아온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금전운과 직장운 괜찮네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공돈이 떨어지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내가 하는 만큼 보상을 받는 것만큼 괜찮은 일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손에 안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 만큼이라도 보상을 받는 것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열정이 외면받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거를 누군가는 가치를 알아보고 그걸 인정을 해준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8월달 인간관계를 보시면요, 더 월드카드, 뭐 똑같은 의미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왔어요. 뭔가 창조적인 일, 그리고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카드에 보시면요, 인간들이 겁나 바글바글 해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천사의 그림 옆에 이 엔젤을 꼬마 애기들, 완전 베이비들, 언니들, 뭐 인종도 다양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막 아 천사님 하고 막 좋아가지고 막 쳐다보고 있고 우러러 보고 있고 이래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8월 달에는 뭔가 그 주변인들, 내 인간관계 테두리 안에서 어떤 주목을 받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나 뭔가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도 잘 이렇게 해결이 잘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일이 있다면 그것도 해결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뭔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머리가 썩었다, 그러니까 머리가 썩었다가 아니지, 죄송해요. 골머리가 썩었다 하는 일이 있으면 그게 잘 해결이 된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좀 더 인식하게 되면서 뭔가 뭐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사람이었다면 와, 네가 이런 사람이었어? 와, 너에게 이런 능력도 있었구나. 와, 너는 나한테 이런 의미야.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보고 인정을 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뭔가 동경의 눈빛을 받기도 하고 이제까지 느끼지 않았던 그런 감정들, 새로운 감정들, 그런 어프리시에이션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고 보입니다. 이것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애정운을 보자면요. 저기 보시면 Princess of Coins하고 Six of Coins가 나왔습니다. 이게 애정운인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왔나 몰라요. 일단 Princess of Coins도요. 여기 밑에 막 꽃이 펴 있고 저 공주님께서 동전을 소중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죠. 그리고 밑에 Six of Coins도 보면 나도 좀 주세요. 나도 좀 주세요 하는 것처럼 막 돈이 떠다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 나도 도와주시오 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손을 내미는 어떤 오퍼가 오는 그런 그림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프린세스 오브 코인스 자체가 뭔가 집중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을 열어야 한다. 결심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100% 준비가 안 됐다고 보여져요. 안 돼. 혹은 우리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 식의 거절과 비슷한 그런 대답을 듣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게 예를 들어서 너랑 나랑 한번 만나볼래? 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나 좀 곤란해 한다고 하면 네가 싫어서 너랑은 죽어도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직은 내가 준비가 안 됐어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저 카드가. 그러니까 노라는 게 never 그런 뜻이 아니라 not yet,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8월에 손을 내밀었는데 거절 비스무리한 그런 찝찝무리한 일이 있다 하시면 조금 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해봐야 된다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Six of Coins 카드도 금전 관련된 뜻도 있긴 하지만요, 가족들과 관련이 돼 있고 특히 자식들이나 뭐 그런 분들 있죠. 이 손이 보이시다시피 그런 걸로 해석이 되고요. 카르마를 뜻하기도 하면서 파워, 기대치 못한 득템을 한다는 식의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분이 원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는 그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생각지 않았던,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데이트 신청이라든지 어떤 주변에서 소개팅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기회들이 생겨난다고 보여요. 근데 안타깝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한 가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8월달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죄송해요. 좋은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일단 나오는 대로 저는 읽어드리니까. 그리고 이 카드 자체가 카르마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열심히 잘 살아오셨다면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께 애정적으로 이것저것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막말로 내가 얘가 최고인 줄 알고 얘만 쳐다보고 껴안고 있다가 얘가 잘 됐으면 좋겠다, 얘랑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개팅 오퍼라든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누군가 쪽지를 준다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갑자기 생기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더 괜찮은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았던 오퍼가 분명히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느낌이니까 너무 이쪽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건 이거대로 그냥 갖고 계시고 다른 것도 열심히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래요. 왜냐면 만나보지 않으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괜찮은지 여러분들은 솔직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회를 한번 주시는 걸로 해보시고 이번 달엔 집중할 것과 조심할 것이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던 카드에는 The Lovers 카드가 나왔고요. Worth Waiting For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의 인내심이 보상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또 Lovers 카드가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뭔가 애정운이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뭔가 진정한 사랑, 내가 길게 보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만난다고 보여줘요. 근데 이분들은 조금 애정관계가 복잡할 수도 있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이 카드는 일로 가고요. 이 카드는 일로 오는 느낌이거든요. 기대 못했던 뭔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선택했던 그것으로 인하여 뭔가 길게 연결이 되는 아주 탄탄한 관계로 가는 느낌이 있으면서 여러분이 이분과의 뭔가 잘 되는 거를 원한다면 마음을 굳게 먹고 조금 기다릴 각오를 하셔야 된다. 그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 갈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뜻대로 안 돼서 지금은 약간 그분이 뒤로 물러나 있는 느낌이 나지만 기다려 보니까 그런 가치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분들은 8월부터는 애정운이 조금 좋아진다고 보이니까 그렇게 집중을 하시면 되겠고, 뭐 애정운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냥 다 좋은 애예요. 직장, 뭐 금전운, 대인관계운 다 좋으니까 이분들은 7월 조금만 버티시면 8월부터 슬슬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고 보여지시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한 8월을 김 박사가 응원하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여러분 소문 많이 내주시고 이번 주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세요. 안녕. 두 번째 파일 뽑으신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직장, 금전운, 대인관계, 애정운, 조언과 조심할 것이나 집중할 것에 대해서 뽑아본 거예요. 일단 빅 픽처 띵킹 카드 뽑으신 분들은 먼저 금전운과 직장운을 보시면요. 5 of 컵스가 나왔어요. 저게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잃어버리고 나서 혹은 포기하게 되는 일이 생길 것 같기는 한데 그 포기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컵 5개 중에 2개는 아직 서 있고 3개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하던 무언가가 생각처럼 그냥 스무트하게 싹 되지 않았던 거야. 뭔가 투자를 했는데 돈이 예를 들어서 100원은 나한테 돌아올 줄 알았는데 20%만 나한테 돌아왔어. 30%는 잃었어. 그래서 아씨 망했어. 너무 싫어. 너무 힘들어. 막 이러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들과 똑같이 해서 어떤 누구는 5개를 다 잃은 사람도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잃은 것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겠고 스트렝스 카드가 같이 나온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 자체를 굉장히 요령 있게 잘 해결을 하시는 스타일이라고 보입니다. 원래도 자존감이 좀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서 잘 휘둘리지 않으면서 스스로 조절을 잘하고 스스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결을 잘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생활에 아주 그냥 딱 최적화돼 있으신 그런 분들이 카드를 뽑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래서 8월 달에는 뭔가 약간 덜컹거리는 일이 한 번쯤은 있을 만도 한데 그것 역시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자를 고양이 다루듯이 살살살살 다루면서 잘 해결을 해 나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뭔가 약간 금전운이나 직장운과 관련해서는 약간 골머리 썩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정도를 마음에 품고 가시면 되겠고, 대신 그 문제 때문에 뭔가 내가 타격을 입는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 보여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 해결된다는 카드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데 100%다 생긴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제네럴 리딩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 혹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여자인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남자인가를 눈앞에서 한번 보여줍니다. 그것을 내가 더 빛나는 계기로 여러분들이 삼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마인셋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보시면요, The Chariot 카드랑 Face Your Fears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뭔가 두려워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난다고 볼수 있겠어요. 체리어 카드 자체는 뭔가 긍정적인 여정을 말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던 성공, 어떤 내가 자신감을 얻게 된다, 승리를 하게 된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승리와 자신감, 그 모든 열정과 성공 자체가 여러분의 두려움을 깨고 나가야 된다는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그 두려운 것을 마주해야지만 그거를 100% 제대로 이길 수 있다고 보여줘요. 그게 가족이든지, 친구이든지, 직장 상사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 얘기는 하기 싫은데, 혹은, 얘랑 이런 상황에는 좀 가고 싶지 않은데, 이런 얘기는 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까지는 안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이 있다면 차라리 그 일을
일으키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질러버리고 그 일을 페이싱 한 다음에 제대로 한번 맞짱 한번 뜨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해결을 한다. 성공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인간관계 관련해서 가족들, 친구들, 직장 선후배, 뭐 등등 기타 내가 아는 사람들과 뭐 말다툼을 한다거나 약간 대립이 있을 시간, 뭔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온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를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그걸 밀고 나가면 돼요. 전차처럼 와 밀고 나가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더 올라갈 것이며 여러분들이 바라던 그 어떤 성공적인 마무리가 된다고 보여져요. 이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급하게 나아가는 걸 말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두려운 것, 그거 뭔지는 제가 잘 모르죠. 모르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바라봤을 때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애정운을 보면은 Seven of Swords and Three of Coins가 나와 있죠. 저 Seven of Swords는 저 도도한 공주님께서 저 칼을 저렇게 안고 계세요. 저분이 두려움이 어떤 관계를 망친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해주는 카드예요. 그로 인해 내가 비겁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소극적이거나 실패를 두려워한다거나 내가 알수 없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한발 물러나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쓰리 오브 코인즈 같은 경우는 어떤 협력을 할 가치가 있다. 계획과 헌신, 어떤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요. 계획 없이 뭔가 지르는 것은 하지 마시오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게 완벽한 계획을 뜻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8월 달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내 과거 경험 때문에 혹은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자격지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지 않도록 그거 여러분들이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그래서 상대가 뭐 어떤 행동을 했는데 옛날에 나한테 저런 행동을 한 그런 놈이 있었어. 욕할라 그러다가 지금 쏙 들어갔어요. 그런 놈이 있었어 하실 경우에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당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얘는 그렇게 할 거야, 얘는 그렇게 할 거야, 얘는 그렇게 할 거야 하면 얘는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그림을 보시고 믿음을 갖고 계셔야 한다고 보여요. 그 두려움 자체가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곳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을 해주니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한발 떼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된다고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다 하시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이번 달에는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소개를 받거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누군가와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뭔가 내가 집에 앉아서, 아, 그래, 누군가 소개받으면 좋겠다 한다고 일어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해요. 너랑 이번 달에 나에게 소개팅 세 건을 물어와라 라고 숙제를 친구들한테 주던지 아니면 뭐저 어떤 사람 찾습니다 라고 주변에 얘기를 하던지 뭐 만남을 주선하는 사이트에 뭐 본인 아이디를 등록을 하던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해야지 이루어진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옛날 걱정에 갇혀서 어떤 그런 소극적인 행동에 갇혀서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인 분들도 나서서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생깁니다. 이 카드는 그 카드예요. 네, 죄송하지만 그래요. 그리고 이번 달에 내가 주의해야 될 것, 집중해야 될 것을 봤더니 텐 오브 어텀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떤 파이낸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나오고요. 투자를 잘 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것도 가족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Okay, one step at a time. Lots of little steps make big dreams come true.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다좀 관련이 있는 그림 같아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놓고 볼게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8월에는 잘 하셔야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손해보고 뭔가 상황을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투자는 8월 달에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일과 관련해서 뭐 그런 일이 있다, 뭔가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이 있다,
고 하시면 가족들과 상의를 한다거나 그 가족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이득, 그것을 먼저 두고 플랜을 짜시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One Step at a Time이라는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이 연애에서도 그렇고, 이분들은 약간 생각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과거에 너무 안 좋은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원래 생각이 많고 뭔가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리어 카드가 나왔고, 뭔가 소심해하지 말고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행동하라는 카드가 같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씩, 내가 조금씩 가더라도 한 발씩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거 자체도 굉장한 용기와 꾸준한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중해서 열심히 조금씩 앞으로 가고만 계시면 언젠가 그 목표에 도달하실 테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운이 따른다고 하니까 내가 결심만 하고 내가 행동만 하면 그게 되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용기 내시고, 조금만 더 힘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8월을 김 박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채에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포로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금전 직장운, 인간관계, 애정운, 이번 달에 집중할 것까지 해서 뽑아보았고요. 금전 직장운 보시면요. 먼저 페이지 업 스월즈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 같은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에너지가 가득 찬, 활력이 가득 찬, 두려움이 없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면서 뭔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에너지가 보여져요. 혹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거나 어떤 새로운 것을 배워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어떤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금전운과 직장운에 둘다 지금 페이지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새로 직장을 구했을 수도 있겠고요. 혹은 어떤 새로운 부서로 가서 내가 새로운 일을 담당하게 되는 걸 수도 있겠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내가 전공한 거는 이건데 내가 다른 것도 조금 해봐야 되겠다. 혹은 누가 하라고 시켜서 그거를 접하게 되는 걸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일단 그거를 하는 것이 약간 싫어 죽겠다 느낌이 아니고요. 페이지 오브 스월드도 열정이 가득 찬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도전의식과 열정에 가득 차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것도 내 전공만큼 아주 잘해버릴랑 깨, 두고 보람 깨, 약간 이런 느낌 듭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이 잘할수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내가 안 하던 거기 때문에 약간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아주 신이 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들이 열정만큼 잘 된다고 보여집니다.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내가 투자 안 하던데 뭐 하게 된다거나 약간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것 자체에 굉장한 어떤 동기부여나 열정이 생기면서 열심히 하게 된다. 뭔가 매진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새로운 것을 하시고 두려움이 필요 없어. 여러분들 일단 잘할 거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인간관계는요. Six of Swords 카드하고 Go with the flow. Let things happen. 이라고 나옵니다. 일단 Go with the flow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대세에 몸을 맡겨.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변에서 가족, 친구, 혹은 다른 인간관계, 직장 선후배, 아는 언니, 오빠, 동생들과 관련해서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가 알아서 해결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애써서 하지 않아도 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저 Six of Swords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긍정적인 미래를 향해 미련을 두고 앞으로 떠나간다. 라고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어떤 긴 여정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얘가 보면 지금 배를 타고 저쪽 앞에 보이는 땅으로 지금 노를 저어서 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지금 칼이라는 것은 이성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렇게 배에 칼이 완전 많이 꼽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저기로 옮겨가는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어떤 머리 아픈 일이 있었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을 마치셨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일단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애쓰시지 않아도 어차피 그건 지가 알아서 해결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직장에 저놈이 나를 너무 괴롭히던지 상사가 너를 나를 너무 괴롭힌다. 친구가 자꾸 나만 못 살게 굴어. 가만 놔둬. 지 혼자 저러다 말어. 그런 걸로 알 수 있는 거는 또 뭐냐면요. 이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생겼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거는요. 저쪽에서 지 혼자 오해를 하거나 지 혼자 기분이 나쁜 다음에 지 혼자 풀리는 그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를 잘못을 해야 내가 뭐를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오해를 풀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널뛰고 뭐 노래하고 다 하는 걸로 하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머리 그것 때문에 아프지 마세요. 세상에 골머리 썩을 일이 세고 셌는디 그냥 가만 놔둬. 오케이. 그리고 애정운을 보시면요 텐 오브 코인즈라는 카드하고 투 오브 소울즈가 나왔습니다. 텐 오브 코인즈는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부 혹은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부 어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조상이나 위의 사람으로부터 뭔가 내려오는 어떤 그런 지식이나 부 같은 거를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애정운이 과거에서 미래까지 모두 연결이 된다고 말을 해요. 이분들은 어쩌면 이 상대분을 어른들이나 조상님들을 통해 만난다 그러면 좀 웃기고 어르신들이 누군가를 소개를 해준다거나 혹은 어른들이 관계가 잘 되게끔 이끌어준다거나 그런 식의 일을 8월에는 겪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니면 뭐 둘이 이제 관계가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르신을 끼고 뭔가 애정운이 진행이 될 텐데 그게 그렇게 해서 잘 된다고 보여줘요. 좋은 쪽으로 간다. 근데 이제 투 오브 소울즈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카드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내가 상황을 똑바로 보고 두려움을 버리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마라. 더 이상의 자기 방어는 필요가 없어. 포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 언니가 솔직히 칼을 그냥 땅에 내려놓고 이거 눈에 이거 하고 있는 아이폴드 이거 벗어버리면 지금 세상이 깨끗하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를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까지 내려야 하는 결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hold on, 그냥 잡고 있었어.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 썸타는 애랑 계속 연락은 했는데 얘도 그냥 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좀 잘 되겠지 이런 식이야.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는 얘랑 나랑은 좀 안 될 것 같아 라는 거를 느끼고 있으셨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람이 나한테 계속 좋다고 하는데 그냥 옛날에 그 나쁜 기억이 생각나서 내가 얘를 지금 계속 거절하는 중인데 언제까지 계속 거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얘가 진짜 좋은 사람이면 어떡하죠?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거절은 그만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라. 그 사람을 선택하라. 꼭 보여줘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상대분과 좀 관계가 틀어졌다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혹은 내 두려움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본다. 둘이 탁 까놓고 얘기를 해본다. 자기 방어를 고만해야 된다. 얘가 나를 아프게 할 거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관계를 해결해 나가시면 되겠고 만약에 아무도 없다 그러시면 어르신 통해서 소개를 받으면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거 관계 소개를 이렇게 여러분들 받으실 때도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거는 저래서 안 돼. 그리고 다 치고 나면 아무도 없어. 알죠? 일단 만나봐요. 일단 만나보고 내가 겪은 게 그 모두가 아닐 수 있어요. 그 모든 그 관계의 에센셜, 정수가 아닐 수 있어. 내가 모르는 면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못 보던 것을 지금에는 내가 볼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꼭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가 온다 그러면 절대 거부하지 말고 그거를 꼭 잡아보시기 바래요. 왜냐면요 투 오브 썸머라는 카드가 나왔잖아요. 저기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진지하게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고 뭔가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것이 된다. 포기하지 마. 여러분의 릴레이션십이
치유가 될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조금 뭐죠? 재회인가? 잠깐만요. 오, 여러분 보세요. 이것 봐. 이거 두 개가 지금 같은 뜻이야. 여러분이 깨끗하게 지금 결정을 할 시간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에 대한 깨끗한 결정을 내릴 시간이다. 지금 이 카드는 어쩌면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이 뽑으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다 치면 여러분들은 그분과 진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고 해요. 썸을 타는 분들도 긴가민가 긴가민가 하다면 뭔가 방어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방법으로 좀 디사이드, 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야지만 그게 단단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흘러간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썸 타시는 분이든 헤어진 분이든 재회 바라는 분이든 뭐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 분이든 잘 지내고 계신 분이든 간에 과거의 잘못, 그 잘못이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그 상대의 잘못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했던 과거의 잘못 등등 기타, 스스로를 용서하고 상대도 용서하고 이거를 다 용서를 해야지만 우리가 0에서 깨끗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지한 관계로 커미트먼트, 뭔가 진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결정을 8월에는 하시기를 바래요. 소개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셨다면 무조건 하는 걸로 결정을 하셔야 되고, 안 한다고 결정을 하셨으면 그냥 솔로로 살 작정을 그냥 하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뭔가 그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내가 하나는 해야 적어도 반 개는 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단 행동이 필요해요. 잘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관계가 잘 된대요. 잘 된다고 아주 그냥 카드에서 잘 돼, 잘 돼, 잘 돼, 잘 된다라고 말해주니까, 요 그림 딱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달콩달콩 썸머 보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그 선택을 킴박사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마지막 파일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장은 직장, 인간관계, 그리고 여기 두 장, 직장, 금전운, 인간관계, 애정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까지 해서 이렇게 뽑아보았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의 직장운과 금전운을 먼저 볼게요. 먼저, 러버스 카드 나왔고요. 포어 컵스 나왔습니다. 일단, 러버스는 관계, 어떤 동료, 합작, 협력, 팀, 파트너십, 앞으로 함께 뭔가를 해서 잘 나가게 된다? 혹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에 있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포어 컵스는 보면요. 재미없어. 지루해. 그닥, 땡기지 않네. 흥미가 없네. 그냥 무심하게. 실망이다, 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 카드 자체가 내 인생이나 내 직장 같은 것을 다시금 냉정하게 평가해보는 기회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직장운과 금전운을 보면 뭔가 여러분들이 새로 어떤 동료를 맞이하게 된다거나 혹은 새로운 합작 협력 같은 파트너십 같은 거를 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거나 어떻게 팀플 같이 뭔가 다 같이 해야 되는 뭔가 그런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같이 해서 잘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8월에 여러분들이 조금 경계를 하셔야 할 부분은 요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인생에 만족해서 안정이 되어서 그냥 거기서 타협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다시금 평가를 해보고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다 싫어. 어떡해.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훨씬 더큰 잠재력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훨씬 더 멋진 기회가 올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타협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함께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고 하실 때좀더 적극적으로 좀더 나의 능력을 뿜뿜 할수 있도록 평소 같으면 그냥 하던지 말던지 가만히 그냥 보고만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는 나는 이건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건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 이건 이건 것 같아요. 저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꼭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다 함께 뭔가 좋은 일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집중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의 대인관계 운을 보시면요. The Star 카드와 함께 Gratitude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모든 인간관계를 좀 감사해라. 어떤 일이 있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감사할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8월에 내가 나는 이게 뭐야? 가족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고 내 친구들은 왜내 마음도 모르고 라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 몰라 몰라 안해안해 안 해, 이러지 말고 그래 적어도 내가 울면서 전화하면 그 전화 받아줄 사람은 있구나. 내가 잘 됐으면 하고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 한 명은 있구나. 그런 식으로 좀 감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오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불평불만을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8월에. 근데 그거를 불평불만을 하면서 지내면 여러분들한테 큰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더 스타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좀 귀찮게 할 수도 있겠어요. 넌 나의 여신님, 약간 요런 느낌으로다가, 너나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돼? 너 이거 잘하니까 나 이거 좀 해줘. 나 이거 힘든데 너내 얘기 좀 들어주라.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만 찾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로 인해 여러분들이 좀 피곤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카드가 나왔을 수도 있겠어요. 누군가 나를 찾는다는 것도 나를 믿는다는 얘기니까 감사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애정운에 프린세스 오브 스월즈와 킹 오브 스월즈 카드가 나왔어요. 칼카드가 나왔는데요. 일단 칼이라는 거는요, 이성과 논리, 뭔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거를 말을 합니다. 어떤 남성적인 에너지와 뜨거움 같은 거를 말을 하기도 하는데, 프린세스 오브 소울즈는요, 비판, 비평, 뭐 이런 거를 말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집착을 하게 될 수도 있거나, 누군가가 여러분께 집착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보이기도 하면서, 저 카드 자체의 큰 의미는요, 내 사이클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저분이 예쁜 드레스를 입고 칼을 딱 쥐고 앞으로 뭔가를 헤쳐나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럴 시간이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혼잔데, 나 옛날에 많이 뒤였고, 옆에 그닥 괜찮은 사람도 없고, 나는 막 혼자로 살란다, 이렇게 하셨다면, 그 틀을 깨고 열심히 소개팅 잡으셔야 되는 그림이고요. 내가 짝사랑만 했어. 나는 언제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날까? 그러면 이제 짝사랑 그만하고 진짜 사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본다던가, 혹은 짝사랑을 접고 나를 좋아한다는 애를 한번 만나본다던가, 소개팅을 줄줄이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본다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굴레를 벗어나야 되지만 잘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킹 오브 소울즈 카드 자체는요, 대화를 충분히 해야 한다. 교육, 뭐 정의, 뭐 처벌, 뭐 이런 뜻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좀 뜻이 안 맞고, 킹 오브 스월즈는 여러분들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진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뭔가 모자라는 정보가 있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고백을 하려고 그러면 걔가 일단 누가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부터 한번 알아봐요. 혹은 얘가 지금 연애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알아봐. 그런 식으로 하시고, 혹시 내가 제가 소개받고 싶다면 쟤를 내가 소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변부터 탐문을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행동을 해 나가셔야 좋은 연애운이 온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달은 뭔가 뭐 하늘에서 남자가 뚝 떨어져서 룰루랄라 행복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파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솔직히 벼락 맞을 가능성 정도인 거잖아요. 솔직히 막말로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 잘 된다고 보여지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으시겠고, 대신 이제까지의 내 사이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사이클이 뭔지 알죠? 내가 뭐를 안 했었는지, 뭐를 내가 해야 되는지 내가 알죠? 그거를 안 해왔었으니까 그거를 8월에는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거를 꼭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그 새로운 시작이 온다고 말을 해줍니다. 근데 안 하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에 노를 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만나보자 그랬는데 나좀 그닥 뭐 느낌적인 느낌이 안 와서 쟤는 싫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 일단 먼저 다 알아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랑 뭐100%뭐 사랑하고 잘살 겁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뭐이 사람과의 만남을 토대로 더 괜찮은 사람과의 만남을 지속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지혜를 얻을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얘가 만나보니까 진짜 진국일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얘랑 만나보고 서로 그냥 그랬는데 나중에 얘가 지 친구를 소개해 주는데 진짜 괜찮은 남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에 의해서 그 객관적인 결정,
여러분들이 뭔가 그 사이클을 깨고 나서 하는 행동에 의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미래가 오는 발판이 마련된다고 하니까요. 8월에는 꼭 그렇게 꼭 행동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뭐를 집중해야 돼? 했더니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해결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 어깨에서 내려간다. 여러분들 어깨에 있던 우루사곰 집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어깨에 우루사곰 들쳐매고 힘들어서 낑낑거리지 않다고 않아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좋고, 그리고 이 카드를 혹시 제외하시는 분들이 뽑았다면 8월에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코디펜던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에딕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에너지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걔가 내 인생에 아직 들어와 있다는 걸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잘 먹고 잘 살던지 안 살던지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이요? 나랑 잘될 것이 아닌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걔가 뭐라고 누구 이름 말하면 걔가 누구였지? 하고 생각이 안날 정도로, 물론 안날 수는 없겠어요. 그렇지만 안날 정도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You are gifted 카드가 나온 거를 보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뭔가 어떤 과거의 일에 의해서 자존감이 조금 낮아진 상태라고 보여져요.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 주변 상황 때문에 뭔가 작아진 상태, 약간 기가 죽은 상태, 풀에 죽은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 카드에서 말해주기로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능력이 있고 여러분은 정말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카드에서 저 뭐죠? 저렇게 눈이 예쁜 유니콘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인지, 얼마나 열정적인 마음을 가진 분인지 여러분들만 알면 됩니다.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간 걱정하셨던 어려움은 8월에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대인관계도 그렇고 직장운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관련이 되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8월에는 조금 시끌시끌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만남 속에서도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보시고, 남들 앞에서 더 썰, 당당하게 나의 매력을 뿜뿜하면서 그렇게 8월 한달 보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의 행복한 미래를 김박사가 응원하니까요, 여러분 복 재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이번 한 주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